자,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렘넌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렘넌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고마워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나교회에서 집회가 많이 있었죠.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렘넌트.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할 건데, 우리 강윤주 선생님 뒤에 우리 그 농공에서 새로운 친구 있어요. TCK 친구.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친구,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새신자가 오는 교회는 하나 교회 말고도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다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TCK가 온 거 진짜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렘넌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건 뭐예요? 뭐 이게 뭐 이런데 뭐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응답이 되면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야. 미련해 보이거든. 저것도 맨날 막 저렇게 적하고 있고 막. 저희 오늘 저기 농공의 TCK 선생님들 오셨는데 나는 저 사람들 미련해 보였어. 아, 왜 저러고 있냐고. 다 멀쩡하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막 자기 돈 아껴가면서 막 막 그 센터 하러 하고 그래요. 아,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고, 저게 진짜야.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응답은 저거예요.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 저렇게 진짜 기도하면서 다민족의 마음을 들 수 있는 내 상태가 응답이야. 왜냐면 우린 저기 관심 없거든. 우리 저기 관심 없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두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 내가 휴대폰 좋은 거 사는 거, 미셸 넌 대놓고 어떻게 앞에서 휴대폰을 하니? 아주 용기가 가상하구나. 그렇게 살고, 우리 집 좀 좋은데 살고, 뭐 잘 나가면은 막 자신감 막 자부심 있고 막, 아니면 막 무너져 있고 막,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 쓰레기야, 쓰레기 전부 다. 나도 마찬가지고.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거. 내가 진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것이라는 이 근본적인 축복을 안다라는 거,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맞잖아? 응. 우리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해봤습니까? 얼마나 저 노력하면은 잘할 수 있지. 근데 저런 일을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맡기시진 않아요. 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님이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아무한테 맡기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붙이신 영혼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그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어제 난 봤다니까. 어제 난 이제 너무 이제 지치고 늦은 그 오후에 이제 다 끝나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모든 다른 일정들 다 끝나가지고 이제 딱 갈락하는데 어딘가로 날 누가 쓱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갔다니까. 여기 병수님하고 계시는 거야. 응. 앞으로 그런 사람 더 많이 올 건데. 우리 소년부에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 두 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 가정에 그런 렘넌트가 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 뿐만 아니라 계속 서밋 타임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랩너트들 하루에 한 번만 깊은 시간 가지면 돼요. 이거 있냐라는 거지. 왜? 이 깊은 시간이 있어야 내 뇌가 살아나거든.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산소가 부족하대. 나는 진짜 부족해. 진짜 이거 안 가지면 안 돼요. 왜냐? 왜 이걸 가져야 되냐? 왜 깊은 시간 속에 있어야 되냐? 이 깊은 시간을 날마다 가지면 빨리 서밋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서밋이 뭔데? 뭐 돈 많이 버는 서밋, 잘 나가는 서밋, 그런 서밋 말고 진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 야, 누가 건드리면 기분 나쁘잖아. 나도 그렇거든. 누가 건드리면 기분 나빠. 야, 누가 싸가지 없게 행동하면 기분 나쁘잖아. 누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 서밋이 되면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주게 된다고. 그 서밋. 깊은 시간 진짜 가져야 돼요. 왜? 내 뇌를 살려야 돼. 깊은 시간 어떻게 가져요? 물어보거든. 방법은 뭐예요? 이번 모든 집회의 답은 뭐냐? 단이다.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질문하고 어려움을 당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 야, 단을 쌓아라 이제. 지금 나에게 모든 문제가 와 있다. 모든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내게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세요. 단을 쌓아라. 전사님 요새 이제 서울을 이렇게 가니까 대구에서 김포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비행기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비행기가 뜨는 순간에도 말씀 집중해요. 말씀 쓰고 단을 예배. 이게 다잖아요. 이게 다예요. 우리 언니 오빠들 이게 답니다. 단을 쌓는 거.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속이 없으면 안 돼요. 날마다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왜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받고 왜 우리 목사님 쓰임받을까? 다른 우리 중직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조용하지. 진짜 이 속에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걸 알잖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 우리 랩너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우리 랩너트들 깊은 시간. 우리 맨날 기도수첩 영상 찍어 올려주잖아요. 진짜 집중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단을 쌓으세요. 하루에 한 번만. 이거 매일 되면은 뭐? 서밋. 찬혁 알겠어? 아,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좀 똑똑하게 아 저 이런 걸 잘해요 하면서 저는 반듯하게 컸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 나가봐라. 니보다 더 반듯한 사람 천지야. 영국 신사한테 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저는 뭐 하나교회에서 뭐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교회에서 서밋이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알겠어요, 찬영아? 니를 혼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럴 수 있거든. 막 찬영이 뭐 키도 뭐 그렇고 니는 바르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소리 다 쓰레기야. 지나가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야. 네가 이거 있냐 없냐야. 이거 없으면 너는 그냥 반듯한 사람. 세상엔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 없는 사람. 오케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세요. 7개 얘기하셨는데 5개만 얘기할게요. 내 육신, 그 다음에 내 영혼, 그 다음에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마음, 그 다음에 내 뇌를 살리는. 진짜 그걸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 물론 반드시 그거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메시지 들었죠? 우리 랩런트한테 풀어주세요. 성경구절 요즘 계속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내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야. 그게 모든 응답이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인간의 상태 어땠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어. 모든 걸 다 누렸어. 조이야, 메시지 쓰는 거니 장난치는 거니? 메시지 쓰고 있어? 좀 내려졌어. 오해하잖아 내가. 자, 모든 걸 다 누렸어. 그 거기서 모든 걸 하나님과 다 함께하는 상태 속에서 기쁨으로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근데 딱 단절되는 순간 어려움이 시작된 거잖아. 근데 하나님과 가장 함께할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그 성경 구절 세 개 본론에서 얘기할 건데 그거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다야. 어제 딱 그 어려움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아, 난 너무 슬프, 아, 난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막 하는데, 야,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거 붙잡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맞아요. 그리스도만 안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거야. 힘들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전혀 못 기다려. 못 보잖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저 뒤에 있는 저 선생님들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의 현장이 있고 내가 기도할 내용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현장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복음을 세팅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세팅하세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 엄마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난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저런 사람의 딸?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 모습을 생각하면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자신감이 없어져. 맞잖아요. 왜? 난 안 되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 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세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아, 이거 첫 번째 나이.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써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축복을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축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돼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야? 아우, 창세기 2장 17절. 맞죠? 아, 1절에서 8절이다. 누가 얘기해줬어? 어? 아, 우리 선생님. 아, 역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로 잘 못 외워요. 왜 못 외워요? 진짜 이게 영적인 게 제가 진짜 다른 걸 진짜 암기를 잘하거든요. 내가 오징어 게임을 오늘 유튜브로 한 번 딱 봤어. 그 할아버지가 줄다리기는 말이야 이거 알지? 다 아네. 야, 19세 건데 네가 왜 알아? 줄다리기는 말이야. 이거를 내가 오징어 게임을 쭉 다 본 것도 아니야. 그 장면을 이렇게 짤로 이렇게 편집해. 야, 늦게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얘기할 거야. 그 줄다리기를 그 뭐지 그 장면을 6분짜리를 내가 딱 봤는데, 아, 십몇 분이나 딱 봤는데, 야, 그 할아버지가 400자 되는 그 대사를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외웠대.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뭐야 우리 병수 목사님이 그러면 다 죽어! 이렇게 흉내냈어. 그 내가 갑자기 조사에 갑자기 서서 줄다리기는 말이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사를 막 읽는데 옆에 뭐 진영 목사님이, 야, 니는 어떻게 그런 걸 한 번 보고 잘,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이상해요. 내가 그런 건 한 번 보면 잘 외우거든. 근데 이런 건 10번씩 봐도 안 외워져. 진짜예요.
사람이 진짜 아, 이게 참 무섭다. 맞잖아 진짜. 나 400자 그, 나 할아버지 대사 그대로 할 수 있어. 그 장면도 다 생각나. 다리를 11자로 하고 처음 10초는 뒤로 누워! 하면서 막 야 다 외웠다니까? 한 번 봤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 영적인 게. 아닌 거 다 외우고 있잖아. 이렇다니까. 그만큼 불신자들이 컨텐츠도 잘 집어넣어 한 번에. 자 뭐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근본적인 언약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세요.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진짜로 이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잖아. 다 어려워. 다 어렵대.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근본적으로 세팅된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단을 쌓을 수 있겠지.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 와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답을 찾으러 왔어요. 평생 그렇게 답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바본 거야. 답은 이미 줬는데. 이것 속에서 깊은 기도에서 서밋으로 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 답을 주는 사람. 세팅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 기도. 24시.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 진짜 그러면은 전도가 딱 세팅되어져요.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락방에. 누구냐면 저기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은 목사님 교수님이셨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김대은 목사님 딱 하는 얘기가 뭐냐. 요즘 렘넌트들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지 모른다. 교역자들도. 나의 전도를 찾아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나의 전도가 있어요. 나의 전도.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나를 살리는 데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 나를 살리는 거는 근본적인 언약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 그거면 끝이거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니까. 저거 방법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어렵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참 행복이 뭐냐는 거야. 난 진짜 저는 진짜 옷 살 때 너무 행복해요. 진심으로. 정말로. 옷 사면은 모든 게 다 잊혀져. 근데 그건 잠깐이야. 우리 친구들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있겠지. 잠깐 그거 해서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그 잠깐이야. 잠깐이야. 진짜 내가 참 행복. 모든 것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게 내 전도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가 있다니까.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어제 이렇게 딱 설명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셔.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어.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와 시공간과 237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 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냥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조금만 깊은 시간 누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237 빛의 역사로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야.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이 열들 여기 열들 자, 요 현사하고 있는 우리 시하고 있는 열들 여기 상희씨하고 여기 다 있는 열들 그러면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지. 될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 이 능력 속에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래 오직 그리스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역사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모든 나라와 지역과 세계와 노바디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거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가 딱 세트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살려버리신다니까? 어떻게 살리냐? 전무후무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근데 우리가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 난 피아노를 잘 쳐요. 나는 뭐 스페인어를 잘해요. 나는 뭐 컴퓨터를 잘 만져요. 이게 달란트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달란트는 그게 아니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내 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 내가 태권도를 잘했는데 내가 뭐 태권도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 땄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달란트는 그게 아니야. 뭐? 전무후무. ours. 맞아. 우리 농공에 저 TCK 센터가 있는데 100년이 지나도 남을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좋은 거 하나 해가지고 아, 막 잘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남을 시스템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교육자가 돼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거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그거 가져야 돼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장로 권사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표에 렘넌트 사역에 쓰임받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옆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사람들로 같이 복음운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거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진짜 단을 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모든 키는 이겁니다. 저는 참 말씀 정리를 참 잘하죠.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나만의 전 어떻게 이렇게 잘 붙잡지 싶어요. 저 나도 그래서 내가 좀 쓰임받나 싶어요. 모든 건 다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야, 똑바로 앉아.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보좌, 시공간, 237, 이게 먼저 네 개에 임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단을 쌓는 거예요. 일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집중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시는 거야. 야, 문 살살 닫아. 알았어?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이 보좌와 시공과가 237의 이 비밀이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깊은 시간 서밋타임을 날마다 누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이것이 응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응답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비밀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비밀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내가 설명할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나에게 쏟아부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비밀을 나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럼 할 게 없어. 제발 이렇게 살아가세요. 나도 내 자신에게도 얘기했다. 제발 이렇게 살아가자. 제발 이렇게 살아서 어른이 되세요. 알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이번 말씀의 키는 뭐냐? 진짜 가짜 기도 말고 진짜 기도를 찾아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기도를 찾아라. 끝. 아셨죠? 대답하자. 알겠어요? 그게 내 것이 되게 성령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바라보세요. 이거 하세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여자친구, 이게 말씀 잘 쓰는데, 말씀 맨날 예배 때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민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예배, 나만의 예배 회복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남자를 만나도 다 살리게 된다. 오케이? 우리 여자친구들은 앞으로 커서 남자를 만나거든 추성교 전도사님 같은 사람 만나세요. 아셨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앞으로 커서 여자를 만나거든 전도사님 같은 여자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나지 마요. 자, 이건 웃으라고 얘기한 거야. 최고지. 복음 가지고 있잖아. 자, 우리 렘넌트 등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